그리고 이렇게 칼을 잡고 있는 손. 어? 네, 상추들 갱년이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이상호TV의 개그맨 이상호입니다. 네,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네, 어떤 피규어를 한번 또 의미 있게 해볼까 하다가 또 이번에 개묘년 토끼해 아니겠습니까? 검은 토끼해. 그래서 토끼 피규어를 찾았는데 토끼가 없어가지고 거북이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일단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옛날에 그 코와 분과 네, 귀여운 닌자 거북이라면 요 친구들은 조금은 징그럽게 실사화됐었던 닌자 거북이 사종이고요. 2014년에 네, 1편이 나왔었고 2016년에 2편이 나왔습니다. 저는 이제 3제로 뭐 전에 이제 3A 거기서 나왔었던 제품들 4종인데 요거도 이제 2014년 1편 버전이 있고 2016년에 나온 이제 2편 버전이 있어요. 네, 저는 1.0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먼저 리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레오나르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실 어렸을 때 닌자 거북이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네, 그때 저는 이제 이 레오나르도를 제일 좋아했고 네, 참 리더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리고 뭐 싸움도 제일 잘했고 뭐 얘가 중심이다 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박스 자체 뭐 크게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. 2차 제가 구매자도 아니고 한 3차 구매자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열어볼게요. 아, 뭐 상태는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박스 자체가 이미 변색이 조금 와 있네요. 그렇죠? 자세한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용맹해 보입니다. 앞에 뭐 요렇게 그죠? 나무로 이렇게 조금 이어붙이는 갑옷. 네, 굉장히 좀 클래식한 느낌이 있고 신발 신은 모습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? 네,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. 손가락이 세 개밖에 없는 거. 네, 뭔가 무기를 잡는 네, 느낌.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그런 손 파츠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렇게 칼을 잡고 있는 손. 어? 아, 이거 잘 빠지네. 이거 잘 빠져. 초반부터 되어 있었던 손 파츠는 네, 이 쌍칼을 잡는 손. 뭐야? 안 잡혀. 칼 자체가 두 개가 조금 다르네요. 그러고 보니 네, 뒤에 칼집 자체도 어떻습니까? 네, 두 개가 완전 똑같은 쌍칼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조금 다른 느낌의 쌍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좀 다르네요. 이런 것들도 조금 디테일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네, 영화 닌자 거북이의 주인공, 아니 그냥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레오나르도입니다. 사실 실제로 보면 징그러울 정도로 표현들도 잘 돼 있고 해서 그리고 이렇게 진짜 네, 어디 이제 구급함 같은데 이렇게 쓰여지는 꺼즈 느낌을 네,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잘 해놨어요. 오래되면 삭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닌자 거북이의 주인공 네 마리 르네상스 시대, 네 뭐 중세 시대 그 미술 작가들 유명한 작가들의 이름을 따왔잖아요. 그래서 레오나르도, 라파엘, 미켈란젤로 그리고 이제 도나텔로만 작가님의 이름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자, 레오나르도에 이어서 두 번째 라파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파엘, 라파엘. 영화상에서는 굉장히 힘이 센 네, 괴력의 캐릭터로 아마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와, 더 큰 느낌이 있습니다, 확실히. 등치가 조금 더 커진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와, 등딱지에 또 이렇게 네, 덕지덕지 붙은 네, 이런 테이프도 조금은 더 디테일한 것 같고 뭔가 포인트들이 있고 거북이 자체의 종도 다 조금씩은 뭔가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. 닌자 거북이의 이제 고유 색깔들이 있는데 파란색이었다면 이 친구는 이제 빨간색이고 이제 파란색 이제 안대를 이렇게 쓰고 있는 느낌의 눈을 뚫었다면 이 친구는 빨간색으로 두건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렸은 느낌이 있어요. 이 친구는 손 파츠가 추가로 한 쌍밖에 더 들지 않았습니다. 주먹 쥔 손 외에는 따로 손 파츠는 없고요. 네, 이 라파엘은 또 삼지창이죠. 네, 이렇게 삼지창이 들어가 있습니다. 요거도 이렇게 헝겊 거즈로 이렇게 묶은 모습이 네, 꽤나 디테일합니다. 이런 것들도 다 수작업으로 했을 텐데 예쁘고요. 요 친구는 선글라스까지 들었네요. 선글라스를 쓰면 네, 요런 느낌인데 예, 벗는 게 예쁠 것 같습니다. 왜 선글라스를 안 씌웠는지 좀 이해가 되고요. 아, 이거 이런 데다 그냥 꽂으면 안 되나? 꽂기에는 아, 이게 뭔가 딱
폴딩이 되면 좋겠는데 폴딩은 안 돼서. 아, 그래서 가슴팍이 이렇게 꽂고 싶은데 얘들은 옷을 안 입잖아 지금. 상타를 굉장히 많이 크게 했죠. 와, 손가락이 세 개인데도 더 잘 안, 더 안 들어가네. 어우, 빡빡해. 이제 원래는 넣으면은 막 빡빡 넣으면 넣을 수 있는데 저는 이 거즈 자체가 조금 해질까봐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. 그리고 좋은 거는 이 친구들이 다 뭐 보시다시피 이미 데미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네. 그냥 한번 거즈가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. 아, 이거 스태츄 아닌 거 알고 계시죠, 여러분들? 제가 관절을 안 움직여서 혹시나 스태츄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액션 피규어고요. 손목 관절은 보이는 부분을 교묘하게 이런 거즈 같은 걸로 덮어서 좀 잘 안 보이고 이 주관절은 내부에 네, 이렇게 관절들이 있습니다. 견관절은 이렇게 조금에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단차는 최대한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한 흔적들은 좀 보이는 것 같고 무릎 관절도 보시면 네, 이렇게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는 보이잖아요. 라파엘은 거즈와 헝겊으로 이렇게 그 관절 자세도 좀 잘 가려져 놨어요. 근데 얘가 약간 발목 관절이 조금 약하네요. 이 친구들은 스탠드도 없어서 조금은 불안하기는 합니다. 자, 라파엘, 레오나르도에 이어서 네, 세 번째 미켈란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, 네 명의 멤버 중에는 가장 좀 활발하고 그렇죠? 인싸, 네, MBTI로 따졌을 때는 뭐 M+J 정도 되는 친구. 요 친구가 나 모습을 드러냅니다. 뭔가 조금 더 표정 자체도 살짝 익살스러운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. 보여드릴게요. 오, 캐주얼합니다. 아, 그리고 얘가 제일 뭔가 풍성하네요. 뭐야? 이게 손에 이렇게 달려있네요. 군번 펜던트 없는 군번줄 느낌. 네, 요거를 손에 일단은 묶어놨으니까 제가 일단은 해놓을게요. 자, 일단은 다른 거 착용하기 전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진짜 이런 거, 네. 흙바닥에다가 진짜 비비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. 네, 신발도 좀 다르고, 네. 손가락 세 개, 발가락 두 개, 막 이런 느낌이죠. 그리고 이 친구가 약간 패셔니스타적인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 라파엘은 선글라스를 그저 고글처럼 썼다면 이 친구는 이렇게 접는 선글라스를 목걸이에 끼고 있습니다. 목에 이렇게 걸어주면, 네, 또 이런. 네, 액세서리 착용까지 가능하다라는 거. 그리고 이런 목걸이가 하나 더 들었어요. 투머치하지만 이렇게 좀 씌워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목걸이까지 이렇게 두 개. 손 파츠, 네, 또 두 쌍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. 쌍절곤을 아무래도 뭐 잡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손인 것 같고요. 지금 착용하고 있는 손은 주먹을 꽉 쥔 손 한 쌍. 살짝 손가락을 벌리고 있는 손 파츠, 요게 이제 한 쌍이 들어가 있고, 쌍절곤을 잡을 수 있는 손이 또 한 쌍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. 요렇게 쌍절곤, 진짜, 네. 그러니까 이게 고유의 색깔과 고유의 무기가 있다라는 게 그 당시 또 만화를 재밌게 볼 수 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요. 가동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하나 무슨 탈 것이 더 들었어요. 바로 스케이트보드 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조금씩 움직여보고 있는데 바퀴는 다 움직이는데 이렇게 스프링이 달린 이런 서스펜션 같은 것들은 작동은 하지 않습니다. 이건 이제 폼입니다. 아, 여기 막 추진 확 되는 이런 느낌들도 줄 수 있고 이게 뭐 자석 이런 거 없나? 그냥 붙나? 아, 불안합니다. 불안해요. 네, 이 상태로 뭔가 탑승은 가능하기는 한데 자석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있지는 않고 그냥 포즈를 잘 취해놔야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바퀴가 또 바닥에 붙은 상태에서는 잘 굴러가지는 않아서 조금 더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바로 도나텔로 되겠습니다.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. 제가 초등학교 뭐 한 3학년 요럴 때 닌자 거북이 중에 가장 그나마 인기가 좀 없었던 친구가 도나텔로인데 네, 보라색이 주 색깔인 도나텔로고 네, 한번 안에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휴, 플라스틱이 저 추워서 그런가 막 약간 깨졌습니다. 네, 도나텔로의 모습. 오, 키가 크네요, 얘는. 약간 보시면 뒤에 보시면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, 여러분? 네, 딱 보는 순간 고스트버스터즈를 좀 오마주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. 등딱지 뒤에도 뭐 이렇게 네, 물건들을 좀 많이 갖다 놨고 장비빨로 승부하는 친구. 그리고 네, 만화에서는 실제로 이런 그냥
봉을 사용을 했었어요. 그죠?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쌍칼, 막 쌍절곤, 삼지창, 쌍삼치창 주고, 어? 얘는 뭐 주지? 그냥 짝대기 하나 줘.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? 뭔가 캐릭터를 하다가 이 마지막에 짠 느낌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. 손 파츠는 역시나 두 쌍이 더 들어가 있는데 골밤 때리는 손 느낌. 역시나 봉을 또 잡는 이런 손. 그리고 지금 착용한 손은 이렇게 펼친 손이겠죠. 자, 뭐 조금 불안불안하게 네 얘가 좀 쓰는 것 같긴 해요. 뭔가 좀 하체가 좀 약하고 왜 위로 조금 높아요. 키가 좀 큰 느낌은 있고. 이거 뭐지? 이렇게 지금 안에 뭐 노트북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세 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. 어디 뭐 이렇게 뭐 착용을 하는 건가? 얘는 뺄게요 그냥. 그리고 그런 옛날 뭐 봉이 있다면 요거는 약간 요런 파츠들 무기들이 네, 한 쌍씩 더 들어가 있네요. 그리고 도나텔로의 포인트. 네, 영화에서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두건 뭐 쓰고 네, 이렇게 뭐 얼굴로만 포인트 주고 그죠 했다면 요 친구는 그냥 얼굴에다가 또 요런 장비들을 또 씌울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얹어주면 또 훨씬 더 멋있고 그죠? 풍성한 파츠들을 자랑하죠. 도나텔로는 뭐 장비빨이다. 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설명서를 보면 이 좀 클래식한 무기에서 양쪽에 좀 이렇게 쇠땡이들이 나오게 네, 좀 장치가 되는 거고요. 이렇게 조금 요 정도가 짧은 느낌.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이제 얘로 바꿔 끼워주면 와 이거는 뭐 엄청나게 네, 큰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. 이거 어떻게 닫을 거야? 이거 될 거야? 요런 식으로. 요거 긴 거보다는 요렇게 짧게 무기를 지어주는 게 또 좋을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네, 개묘년 토끼해를 맞이해서 토끼해 라이벌 거북이를 한번 네 마리나 보여드려봤습니다. 네, 박스제로만 보관하고 있다가 요거 언제여나 했는데 이번에 또 2023년 네, 또 첫 리뷰로 또 보여드리게 돼서 저도 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예쁘게 전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1.0 버전을 보니까 2.0까지 막 구입하고 싶다라는 막 그런 막 소장 욕구, 네, 지름신도 좀 오기도 하고 요거를 또 구입해 놓고 보니까 네, 또 라이벌도 사실 6분의 1 스케일로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. 그 여기에 빌런들도 아 걔네들도 지금 아 한번 서칭을 해볼까 막 그런 고민까지 해봅니다. 2023년 네, 또 얼만큼 물량이 늘지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주시고요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플리마켓 네, 좀 날이 좀 따뜻해지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닌자 거북이 닌자 터틀 영화 보신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기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